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셀트리온 이론 분석 저 말고 뭐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석 여러분들 좀 체크적인 포인트 좀 해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런 종목들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진짜 말씀을 드리지만 제 영상 띄엄띄엄 보시면은 여러분들 수익 띄엄띄엄 나요. 이런 장에서 어떻게 뭐 수익 나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영상은 올라오는 것마다 다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우리가 셀트리온 오늘 또 내려왔는데 뭐 지수 빠지면서 내려왔긴 하지만 좀 자세한 좀 디테일한 분석은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동아화성 같은 것도 이제 단타로 우리가 수익을 냈는데요. 결국에는 11,500원 이렇게 찍고 갔습니다. 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시장이 안 좋아도 단타로 우리가 빨아먹고 수익 낼 수 있는 거는 쪽쪽 빨아먹어야 돼요. 지금 뭐 시장도 이런데 물불을 안 가리고 수익 낼 수 있는 거는 다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 안 좋을 거 시장 미리 예측하고 현금 확보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쉬운 거 같지만 시장 제대로 읽는 사람 몇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시장 읽어 드리는 거 다 보고 하시면은 지금 얼마나 방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이렇게 뭐 창 마감하고 이렇게 뭐 하시고 하시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시장도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얘기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뭐 선물 보내기 기능 있나요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시고, 자, 그만큼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현금을 확보하고 밑에서 물량을 받으면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어디에 뭐 뒤에 뭐 누가 있듯이 쫓기듯이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두산퓨어셀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와요. 자, 이런 거 뭐 어떻게 잡았냐 말씀을 막 문의가 많이 오고 막 이거 지금 사도 돼요 뭐 이런 문의가 많이 오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수급 이슈 하락이고 성장성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여기에서 의미 있는 봉이 나왔고 이 밑에까지 최후로 내려왔는데 이제 수급까지 완전 타이밍이 3박자가 다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제가 비중 실으시라고 비중을 높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비중에 맞춰서 들어가면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 이런 종목 이 종목을 좀 사면 안 되냐, 뭐 지금 사면 안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시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처음에 잡아놓은 가격이 37,900원 그 다음에 39,400원 이렇게까지 다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지금 뭐 잡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어차피 최종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일단은 좀 더 밀리는 거를 보고 좀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내가 뭐 48,000원이라도 뭐 매수가가 메리트 있어서 잡았다 하면은 좀 타이트하게 이거는 좀 손절 라인을 뭐 48,000원이면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5% 이 정도에서는 마이너스 5%에서는 좀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5%에서는 조금 손절할 각오를 하고 들어가셔야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이거 한도 끝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가가 낮으니까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는 건데 이 위에 계신 분이랑 여기 있는 사람이랑 이 심리랑 이런 마음가짐 자체가 다 틀려요. 분명히 여기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빠지면 또 올라오겠지 이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이 밑에서 잡은 사람들은 여기 왔다 여기 빠져도 그냥 편안하게 어차피 나는 수익 중이니까 그냥 보면 돼 기다리면 돼 더 마음가짐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뭐 지금 당장에 뭐 들어가시겠다 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5% 이거 라인 무조건 잡고 들어가시고 나는 그런 거 못하겠다 하시면은 접근하지 마세요. 저는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수익 난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진짜 제가 좋은 종목들 많이 보고 지금 비중 또 올려놓은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방에 같이 와서 수익적인 부분 좀 걷어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뭐 시장 빠졌을 때 지금 분명히 괴로워하고 힘들고 막 미치겠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방 분위기 봤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10월 뭐 초특가 이벤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저는 뭐 어디 이상한 뭐 사기꾼 업체들처럼 뭐 1년, 무조건 1년 결제해야 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말씀 안 드려요. 1개월이라도, 지금 1개월 하시면 1개월 추가로 되니까, 진짜 1개월만이라도 좀 여러분들 하시면서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시장을 빠질 거에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고, 이런 거를 좀 미리미리 좀 캐치를 하셔서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랑 뭐 가입하실 수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료 체험방 이런 거는 안 해요. 차라리 이런 거할 시간에 종목 더 하나라도 더 살피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무료 체험방, 무료방 이런 거안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입하실 분들만 밑에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두산표술 말고도 따로 뭐 수익 나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키다리 스튜디오도 오늘 수익적인 부분 나왔고, 충분히 수익 뽑아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뽑아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셀트리온 분석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빠져서 뭐 걱정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뭐이 위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이쯤에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뭐 여기서 뭐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여기서도 뭐 계실 거고 많이 계실 거예요, 부분적으로.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드렸냐면,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계속 여러 회사에서 뭐 제약회사, 바이오회사 계속 여러 회사에 돌면서 지금 수급 자체가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뭐 어떤 회사에서 나온다고 한들 그 양을 조달을 하려면은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명 삼바죠, 삼바에 부탁, 의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나라 이 작은 회사 중에 과연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뭐 백신을 계속 그 많은 수량의 많은 양을 찍어내려면은 결국에는 이 시총 높은 회사들한테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 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기다리시라고, 좀 길게 보시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다른 뭐 어디서 뭐 당연히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신풍에서 뭐 나왔어요. 신풍제약에서 뭐 나왔어요. 신풍제약에서 나왔는데 뭐 치료제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 신풍제약이 과연 전 세계에 이 양을, 이 약을 만들어서 공급까지 다할수 있느냐? 그게 절대 안 되고, 정부에서도 분명히 말을 할 거예요. 이거 빨리 만든 거 다른 우리나라 다른 회사에 빨리 얘기를 해서 더 빨리빨리 뽑아내고 찍어낼 수 있도록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에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이쪽에 몰릴 수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좀 갖고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제가 만약에 뭐 이거를 추천을 하겠다고 하면은, 저는 일단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셀트리온은 24만원 이하로는 딱히 뭐 매수할 생각은 없어요. 무조건 24만원 이하로 좀 매수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 솔직히 뭐 셀트리온도 굉장히 좋은 회사긴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미래 발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뭐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24만원 이하로는 저는 일단은 추천을 안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뭐 진짜 뭐 매수를 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이쪽 라인이죠. 24만 8천원 이 라인에, 여기서부터 뭐 24만 4천원부터 이 라인에서 조금 가져가시는 것도 뭐 괜찮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보는 저는 24만원 이하로는 안볼 생각이에요. 만약에 24만원 이하로 오면은, 오기 전까지는 좀 다른 종목으로 돌린 다음에 오면은 그때 기다렸다가 좀 매수를 할 생각은 있지만, 지금 뭐 당장에 뭐 추천을 하겠다 하면은 저는 더 24만원 이하 무조건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세세하게 좀 다른 상황까지 다 엮어서
분석하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들. 진짜 저는 종목 분석에 제가 생각보다도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계산적이고 조금 빨라요. 생각하는 게 남들보다 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좀 좋겠어요. 자, 그래서 뭐 비싼데 이런데 괜히 가셔서 여러분들 진짜 총질 이런 거막 난도질, 계좌 난도질 당하고 막 그런 거 당하지 마시고, 지금 이벤트, 10월 이벤트 할때 오히려 여러분들 하락장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분명히 100만원, 200만원짜리 가봤자 대응 하나도 안 해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발 말씀을 드리지만 한 달이라도 좀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러분들 뭐 나노신소재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것도 2차전지 관련해서 추천을 해드린 거니까 분할적으로, 제발 분할적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죠. 빠지는 거 대비해서 우리는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분할적으로 좀 매수를 하시고, 뭐 DNC 미디어 이것도 다시 뭐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35,900원 이하로 좀 빠졌을 때 분할적으로, 제발 분할적으로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분할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분할 매수 안 해서 손해본 사람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 많고, 항상 시장에 엮어서 분할 매수 하시라는 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깨서 지겨워도 말씀을 해드리는 거니까 분할 매수 하시라고 꼭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매수 한 방에 해서 뭐한 방에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런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100개 중에 몇개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분할 매수, 이거는 몸에 배듯이 습관처럼 좀 여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